우중가양 관다하야 파리무탕 아쿠무바스테카. 그때 다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굉장히 세수 소사토 아세사티. 어제 그 자살 그 아침에 자살 허리가 좀 아파서 그 자세가 바꾸는데 뒤쪽에서 느낌이 있길래 그때 의도가 거기에 바람과 딱 일어났는데 본인 마음하고 아닌 마음이 마치 그 플라워 있잖아요. 플라워 그처럼 딱 양념 그니까 그 의도가 딱 일어날 때 바로 뒤에 본인 마음하고 아닌 마음 어떻게 딱 이렇게 겹쳐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플라워처럼 보는 마음 아닌 겹쳐. 그래서는 보는 마음 아닌 마음 하지 말고요. 의도를 보면 돼요. 의도를 해서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의도가 키포인트예요. 의도가. 의도를 보면은 보는 마음 아닌 따질 것도 없어요. 애들이 못 보기 때문에 보는 말을 안 하면서 자꾸 그쪽을 막 자꾸 몰아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그게. 근데 이제, 그, 보는 말 많은 마음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그 해왔고, 그 들어왔고,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의도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세요. 그럼 더 힘있을 거예요. 더 힘있을 겁니다. 구샤도 오늘 아까 지금 보면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보는 마음 너무 그 상태만 인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보는 마음에도 의도가 들어있고요. 아는 마음에도 의도가 들어있고요. 지켜보는 마음에 의도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어떻게 그 의도의 기능 그다음에 어떻게 그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떤 성질을 부리는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네. 근데 그것이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마음이 어떻게, 그 다음에, 본인도 시시비려고 달려고, 그리고 뭔가 만들려고 하고. 의도 없는 마음이 어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는 작용이 생각해. 자꾸 이걸 끊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놓아버리려고. 그게 다 의도예요. 그래서 느낀 게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이지, 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지켜보는, 지켜보는데 그게 쌓기네요 라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게 동시에 어떻게 근데 이때는 아주 힘이 좋아 해결을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니까 스님은 작용하는 마음을 많이 보시고요. 그러려면 의도를 많이 보시면 돼요. 왜?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보는 마음 작용. 보는 마음 하면은 그 상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도 작용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작용을 생략하는 것이지. 약간 그 작용이 쨌다실 것 같은데. 아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아는 마음 상태. 네. 그 상태 속에는 그 작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생략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용을 이 마음도 작용하는 마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힘이 세요, 더. 상태는 결과이기 때문에 작용은 원인이고 그게 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보는 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하나 좀 간단히 분해 못 이겼나? 안 해도 될까? 아니요! 바싹 궁금한 것만 만들어 놓고 크게 말씀을 그 아침에 자살할 때 계속 생각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작용하는 게 놓쳐냈거든요. 어떻게 일어났던가요? 그러니까 대안과 만날 때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 느낌이라는 시원한 그 마음이었고 그 느낌이 아니고 시원한 그 마음 생각을 그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딱 사이를 뺏고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뛰어서 해야 돼 마음이 또
가슴 들렸고 생각 어디에 들렸고 왜 사라졌어요? 이 보는 마음이 여기서 지혜가 안재와 성질이 끊는 거예요. 그건 그만하시고요. 오랫동안 많이 하셨어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런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 속에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안, 그러니까 붙잡게 하는 일들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 스님은. 너는 낙사가 됐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많이 보는 게, 보는 마음이라서, 이분도 설교 앞에 있지만, 후행 중에 대해서, 관계를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보다 지우려고 하는 생각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들 탁, 우리도 이제 생각의 마음이 굉장히 끊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으면, 그때 작성 거의 끝나지는 않던데, 여기서 어떻게, 앞에 끌려서라고 거기에 되게 생각하려고 작용이.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 딱 일어난 순간에 의도가 마치 손가락 보이듯이 탁 끊어지고. 무슨 그리고 이거 바로 이어서 또 끌려서 일어나는데 일어난 그 순간이 되면서 바로 그때까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어나는 그 의도. 일어나는 것도 그 의도가 일어나게 하거든요. 이게 일어나는 것에 그, 일어나는 것이, 가장 그 원인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보다도 더 앞장선 것이 의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됐어.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보면 더 힘있어. 그러니까 더 원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금방. 오케이. 그쪽으로 가는, 디테일 해봐요. 예.